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비타민 나무를 선목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나무. 그래서 비타민 나무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고, 세계 6대 기능성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르는 게요. 눈 있는데 하단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다른 영상하고 방법이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눈 바로 아래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도 눈 아래요. 그럼 두 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눈의 아래쪽. 이런 식으로 해서 다된 겁니다. 삽수 조제가. 그리고 이게 그 항암이나 면역력 증진에 아주 좋고, 항산화 열매이기 때문에 그 강경화 회복 그런데도 아주 특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소리가 있냐면,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지 되는 나무다, 그런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놈 숨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암놈이에요. 암나무. 암나무에서 오렌지 그 짜잘한 열매들이 그 줄기 따라서 좌우측에 쫙 열리죠. 쫙 열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 덩어리, 비타민 폭탄이라고도 하는데, 비타민 중에 A, B, C, 그 다음에 D, E, 그 다음에 K,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타민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학교 때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비타민 A 하면 A가 이렇게 나가는 불빛처럼 돼가지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걸리고, 그 다음에 B는, B, 이렇게, B, 붕긋붕긋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리에다가 비교를 하면, 다리에 붕긋붕긋 하니까, 다리에 붕긋붕긋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었다, 뭐 각기병. 그 다음에 비타민 C 같으면 C에서 한쪽이 터졌으니까 상처가 나면 피가 난다, 뭐 해서 입이 터지고 그랬을 때 피나는 거, 지혈이 안 되는 거, 괴혈병. D가 이제 그 등이 굽었으니까 뭐 굴욕병, 그런 식으로 외운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E는 뭐냐, E는 아이 해가지고 아이 곤란하다. 그래서 E가 부족하면 불임,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사과에도 많이 들었는데, 사과보다 20배가 많이 들었다 그래요. 20배. 그 다음에 아미노산, 뭐 미네랄 잔뜩 들고, 오메가 369, 오메가3를 주로 하시고, 오메가6까지도 들어봤는데, 오메가9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메가3 같으면, 뭐, 계란 중에서 백봉알이라든가, 청계알이라든가, 그런 데 있고, 들기름에도 있는 것 같고요. 오메가6 같으면 해바라기 기름 같은 거, 오메가6. 하여튼 뭐, 비타민 폭탄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 삽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농장에는 아주 여러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큰 나무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삽수 조제가 끝났어요. 엘더베리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살균제를 약간 넣고 희석을 한 물에 침지를 시키겠습니다. 물 올림이죠, 물 올림.
그래서 여러분들은 댁에 가지고 계신 살균제가 있으면 아무거래도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 물 올림할 때 약간 타시는 게 발근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물 올림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서서 있는 것도 있고 풍덩 담궈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면 풍덩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날씨가 뜨겁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응용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절단면만 닿게 해서 물 올림하는 거고 한쪽에 자잘한 거는 풍덩 담갔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요게 끝났으니까 이제 삽목상 그 상토에 꽂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물 올림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삽목상에 또 줄을 맞춰서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보면은 지금 이게 시판되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분말 특히 그 농축해서 분말해 가지고도 팔고요. 잎도 가루내 가지고 팔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비타민 A도 많이 들었으니까 시력 개선, 그 야맹증에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삽목상에 이렇게 흙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흙이든 좋으신데 비료키가 가급적이면 없어야지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마사토 추천드린다고 했어요. 마사토 이런 식으로 꼽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잎이 아주 작기 때문에 삽목상 하나에 밀식을 해서 꼽아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꼽는 깊이도 2-3cm만 들어가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관주를 할 건데 물을 주는데요. 물도 맹물 주셔도 되고 살균제가 있으시면 살균제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자른 부위가 자른 부위가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균이 안 들어가서 발근이 잘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살균제의 그 농도가 되는데 물 20리터 우리 배부식 그 분무기 있죠. 그게 20리터 들어가는데 그 정도 양의 20g, 10g 내지 20g만 넣으셔도 되는 거니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삽수 꽂는 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주 살균제 희석한 살균제 탄 물을 주고 있어요. 흠뻑 주고요. 그리고 물이 다 스민 후에 또 한 번 더 주시고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광하고 습도 유지를 위해서 비닐을 하나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바람이 안 날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완료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 또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칼로스 형성하고 발근이 될 때까지는 이 삼목상자는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움직이시면 그 칼로스가 형성이 됐던 게 깨지고 제자리를 못 찾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간단하게 또 삽목을 한 상자 했습니다.